네, 그럼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헬로월드로 화면을 찍어보고 네. 여러 가지 몽고디비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네. 실제로 실행을 해볼 거예요.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아까 이제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그 가장 큰 카테고리가 DB잖아요. 네. 네. 그림? 그림을 옆에다 띄워볼까요? 네. 여기 DB죠 예, 현재. 예, 예. 예. 지금은 접속한 바로 이 순간에는 지금 어떤 DB에도 안 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몽고라고 실행을 하게 예, 되면 예, 예. 몽고 DB 안에만 있는 거지 어떤 DB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어떤 DB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자 지금 현재 몽고 DB 안에 이 몽고 DB 안에 어떤 DB가 있는지 보려면 show 한 칸 띄고 dbs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시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지금 화면이 두 개로 분해되어 있거든요. 왼쪽이 클라이언트 뭐 인터넷을 치면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그치. 거고 오른쪽이 서버 인터넷을 치면 이제 웹서버에 해당되는 네네.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비스해주고 여기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렇죠. 그 이 서버 쪽에서 리턴해주는 데이터를 출력해준 역할하는 예, 게 예. 요 클라이언트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은 바로 요 뒤에 있는 요 서버 있죠. 네. 이 서버를 이렇게 도식화한 거고 예, 예. 지금 여기서 몽고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몽고 DB에 해당되는 예. 이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 예. 그 상태에서 다시 show dbs라고 해주게 이런 명령을 치게 되면 현재 어떤 여기 보면 요 데이터베이스 있죠? 어떤 DB들이 이 몽고 DB 안에 존재하는가 라는 거를 조회하는 네. 그런 명령어가 되는 거죠? 네. 예, 다시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근데 없어요 지금 네, 생성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몽고DB를 설치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무작정 하나를 한번 사용하겠다고 때를 한번 써볼게요. 뭐를 예. 써보죠? 오늘 저기 EgoingDB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저희는 EgoingDB를 안 만들었어요. 예. 그래도 EgoingDB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EgoingDB를 생성한 게 아니지만 예. 마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제 MongoDB가 생성되는 시점은 제가 이 Egoing이라는 DB 안에서 어떤 액션을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과 관련된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 이제 생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뭐 아무런 느낌도 없겠죠. 예, 예, 원래 예, 이런 거라고 예, 생각할 텐데 예, 예. 아, 그러니까 DB에 익숙하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헷갈리겠네요. 그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익숙하신 분들 헷갈리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그 보통 이제 그 MySQL 같은 경우에는 뭐 create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써버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는 게 약이기도 하지만 독일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네, 네, 네. 잘 따라오시면 자, 여러분들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와 있는 공간이 이제 요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예. 아까는 몽고 DB 안에 요 안에 있었고 점점 깊게 예, 그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안에 예. 들어왔어요. 침투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유주 이고잉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죠. 이 이고잉이라는 DB에 예. 접근했다라는 예. 얘기군요. 예. 이제 이 안에 어떤 컬렉션들이 있는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예. 아까 그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명령어가 show dbs였잖아요. 예. 비슷하게 컬렉션을 보는 명령어는 show collections입니다. collections. 네,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 다음 프롬프트로 떨어지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유주 또 뭐 새로운 컬렉션 이름을 쓰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egoing이라는 DB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예. 여기서 모든 명령어는 DB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DB는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Egoing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DB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MongoDB 실행을 시키고 네. 유주 Egoing에서 Egoing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네. 뭐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네. 그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네. DB라고 치게 되면 네. Egoing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그 그렇죠. 뭐 지시어가 되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대명사고 네. 그리고 뭐 C나 이런 뭐 객체지향 언어에서 디스에 담긴 그렇죠. 것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요. 인스턴스에서 저기 대신
그리고 이제 어떤 컬렉션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컬렉션을 만들어줘야 명령어가 있긴 한데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생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용부터 한 것처럼 컬렉션도 마찬가지로 생성하기 이전에 사용부터 해도 자동적으로 생성을 거기에 맞는 컬렉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제가 명령어로 입력을 할 테니까 입력을 하고 실행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DB 네, X 이거는 X님 닉네임인가요? 네. 아, 예. 제가 X라는 컬렉션을 쓸게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고잉이니까. 이고잉이 X라는 뜻인가요? 욕인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안 친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그 MongoDB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뭐 도큐멘트 오리엔티드 뭐 이렇게 이 특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거기 밑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JSON 타입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MongoDB에서 사용하는 이 도큐먼트들은 그 자바스크립트 그 생활 코딩 보셨던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그 흔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JSON이라는 그 데이터 교환 어떤 포맷을 MongoDB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JS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작성하실 것처럼 네네. 쓰는 거다. 네. 라는 뜻이죠. 보시면은 네. 우리 JSON의 예를 들어 갖고 name 네. 뭐 AAA다. 네. 그리고 나이는 서른 살이다. 네. 그리고 그 두 개만 하죠 일단. 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중괄호, 중괄호를 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소괄호를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예, 엔터키를 해볼게요. 예. 이러면은 지금 우리 저희 아까 그 이 이고잉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처음 실행했던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어떤 컬렉션들이 있나 이 명령 있죠. show collections 이걸 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없었던 X라는 컬렉션이 하나 생겼어요. 네, 컬렉션은 이 DB 밑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거고 같은. 지금 새 없던 컬렉션이 생겼는데 네. 그게 생긴 이유는 요 insert라고 하는 그렇죠. 명령어 때문이다라는 네, 네, 네. 거죠. 생성하기 전에 사용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죠. 되게 생소한 네, 개념이에요. 그렇죠. 스키마가 없어요. 네, 관계형 네, 데이터베이스는 네. 크리에이트를 먼저 해놓고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의 형식을 규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인서트를 네, 하는 건데 얘는 없어도 돼요. 인서트를 네. 하는 순간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컬렉션이 네. 생성된다. 그렇죠. 라는 특징이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그리고 점이 찍혀 있고 인덱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모든 컬렉션들이 사용하는 그 인덱스라는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담겨 있는 컬렉션입니다. 일종의 메타 컬렉션인데요.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뭐 나중에 그 이제 관심 있으시죠. 데이터베이스 따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따로. 뭐 인덱스는 쉽게 얘기해서 예. 색인이라는 뜻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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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책 같은 데서 예. 어떤 책의 어떤 특정 페이지를 찾을 때 색인을 써서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개념인데 예. 뭐 검색 같은 것들 할 때 빨리 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해주는 예, 예. 그런 기준점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도큐멘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예. 똑같이 아까 X라는 컬렉션에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하는 명령은 인서트예요. 예. 인서트는 인자로 JSON 타입의 도큐멘트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 JSON 타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JSON 타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요? 중괄호로 시작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 예. 예. 그 어떤 형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 시작은 중괄호로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그 이 JSON 타입 안에 각 키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는 네임이라는 키를 썼고요. 예. 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키와 밸류가 예.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인데 MongoDB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재밌네요. 굉장히 저게 된다고요? 예, 편해질 예. 거예요. 자, 네임이 있고 네임이 이제 BBB 그러니까 이 foo라는 이 데이터가 데이터 안에 네임이라는 키에 BBB라는 값을 입력하겠다. 그리고 age라는 키에는 29이라는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JSON이란 거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식이 바로 이만큼인데요. 이 앞에 중괄호를 시작하는 건 그 약속이에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중괄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key, K-E-Y, 그리고 value, V-A-L-U-E, valu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테면 key는 여기 계신 옆에 계신 X님의 닉네임이 키고 그 밸류는 값은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게 그쵸. 키와 밸류인데 이 네임이 키고 그 네임에 해당되는 값이 이 BB라는 밸류인 거죠. 근데 여기 단따옴표를 붙인 거는 이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이고 숫자 같은 경우는 단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 여러 개를 기수를 해줄 때는 중간에 콤마로 구분을 해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부분이 하나의 그룹핑이 된 데이터의 어떤 세트가 된다라는 거죠. 네, 다시 시작하시죠. 일단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인서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출력하는 부분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걸 일단 해보고 그리고 헬로월드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저희 똑같이 DB 밑에 X라는 컬렉션 밑에 X라는 컬렉션 밑에 인서트할 우리 데이터를 입력은 인서트였으니까 데이터를 읽는 거는 리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리드가 아니라 파인드를 합니다. 데이터를 찾는다는 뜻이군요. 찾는 거죠.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입력을 했던 모든 데이터는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다 출력이 된다. 출력이 됩니다. 네임에 AA, AJ30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ID, 언더바 ID라는 어떤 이 값이 하나 추가되는데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고유한 유니크한 이 도큐멘트에 대한 고유한 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구태여 이제 이런 어떤 키들을 생성해서 입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해봤고요. 우리 저희 아까 헬로 월드를 해야 되니까 헬로 월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몽고DB는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꼭 네임과 age라는 키를 갖지 않 다음에 입력할 도큐멘트가 네임과 age라는 키를 갖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텍스트로 해볼게요. 텍스트 헬로 월드 입력이 됐어요. 이 데이터 구조가 다른데도 하나의 컬렉션 안에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입력한 헬로 월드를 보겠습니다. 두 개가 나왔죠? 우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검색을 해서 원하는 결과만 헬로 월드만 찍어보는 걸로 찍어볼게요. Find는 이제 이 인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자를 받게 되면 이건 이제 검색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인자라면 저 중괄호 사이에 사이에다가 그렇죠. 이 아까 얘기했던 JSON의 데이터 형식을 그렇죠. 입력하면 그렇죠. 그것이 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라는 컬렉션 밑에 있는 모든 도큐먼트 가운데 텍스트라는 키의 값이 hello world라는 값을 가지는 모든 도큐멘트를 반환하라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엔터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입력한 헬로 월드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예, 드디어 헬로 월드가 떴네요. 예. 와우. 굉장히 쉽네요.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헬로 월드 찍으려니까 별로 멋이 없네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까 그 클래스의 교실에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여기 있는 다큐멘트가 파일이고 컬렉션이 디렉토리 그리고 DB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하드디스크 같은 그렇죠. 거고 그리고 몽고DB가 그 컴퓨터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모든 어떤 그 상하관계 그러니까 그 위계관계를 갖는 어떤 그런 구조와 다 그 비교를 해보셔도 아마 이해가 쉽게 빨리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이 카테고리를 여러 층으로 둔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것은 뭐 일단은 지금 개념을 익히는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되고 그렇죠. 나중에 점차적으로 기술들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가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부분이겠죠.